에휴. 자, 오늘은 또 파피 플레이 타임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챕터 3가 또 나온 거야? 그것은 짝게임이었고요.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보니까 이 게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픽 플레이 타임. 이거 근데 그림체가 보니까 이거 볼스트럼프님 그림체인데? 하다하다 뭐 애니메이션 짝퉁 게임까지 나오네. 아, 그래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대는 거구나. 오케이, 빨간색을 여기다 갖다 대면 문이 열려서 도망가는 그런. 근데 얘는 뭐야? 허기워기에 있는 뭐 퍼플워기인가요? 생긴 거는 로봇 장난감처럼 생겼네. 이거를 걸어서 왕 하면은 바로 탈출. 게임이 상당히 쉬운데? 요거를 여기다가 걸고. 아, 뭐야? 악마워기? 아, 이거 건들면 악마워기로 변하는구나. 자, 빨간 그래픽으로 갖고 와야 되나 본데. 요러면 성공. 뭐요? 실험 0036. 가면 갈수록 이거 저 보라 로봇의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 저거 캐피 다리 아니에요? 아, 저 보라 로봇이 허기허기 짭인가 보네. 캐피가 아니라 도그비가 되었어. 약간 짝퉁의 짝퉁 같은 느낌. 이번에 살살살 피해서 그대로 가져오면 아주 이지. 이제 도그비의 몸통이 필요하거든요. 안 걸리게 딱 들고 오면 아주 쉬워요. 와우. 오우, 도급이 완성됐어요. 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짭기워기 악마워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쫓아오는데 순식간에 도망치자고요. 수고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요번에 이제 도급이와 함께 탈출 갑니다. 아, 뭐야. 아, 안 걸리게 밑으로 가서 가야 되구나. 수고요. 도구비를 저기다 갖다 놔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요거를 걸어서 안 닿게 한 다음에 여기에도 닿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난이도가 슬슬 올라간다. 뭐야, 허기가 잡았어. 자자자자자. 아, 이게 살살살살 가야 되네. 가자. 탈출 아니야 이제 이러면? 예이! 섬세한 컨트롤이 이제 슬슬 필요하군요. 자, 짭기오기 갇혀버렸고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되나. 요거를 땡겨서, 자, 안 닿게 차분차분 걸고 탈출! 수고요. 어? 제 파피지 짭비 등장이다! 생긴 게 어마어마하네요. 안 닿게 조심스럽게 데리고 올게요. 이리 와. 짜피 외모의 상태가 약간 한 300개 두드려 맞은 파피 같네요. 이거는 요렇게 가서 갖고 오면 쪽배기. 자, 다음 방으로 이동했는데 이건 뭐야? 키시미시가 눈깔이 세 개가 돼버렸어요. 키시미시 겁나 징그럽네. 처리가. 짜피미시의 키스를 받았다. 자, 꼬리를 올려. 실험번호 0066 미시키씨. 너무 이거 대놓고 짭티 내는 거 아니야? 뭐야, 앞쪽에는 짭시미씨랑 위에는 악마허기 둘 다 싫은데 천생 연못끼리 만나게 해줘야겠어요. 짜잔. 너 에이 못생겨서 처리가. 짝퉁 참교육 들어간다. 용암 맛 좀 봐라. 잘 가세요. 난 탈출합니다. 짭기오기 목적하고 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얼씨구, 이거 짝퉁들 파티 열렸네. 에라이, 짝퉁들이 어디 파티를 즐기고 있어. 쓱 몰래 내려가서 문 열어주고 탈출. 어라, 짭기오기 갇혀버렸네요. 이걸 왜 구해줘야 되지? 개가 천선했나요? 자, 몰래 싹 돌리고. 고마워 테슬라건이 내 기억을 되살려줬어. 정신이 돌아왔나 본데요? 짭기워기가 착한 애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전기를 눌러서. 어? 둘이 결국에는 커플이 됐나요? 어, 그래, 잘 어울린 두 쌍이다. 잘 어울린 한 쌍이야. 같이 전기 먹어. 자, 글러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오, 이거면은 이제 전기에 안 통하겠는데? 아, 전기 지져주고 다음 너야. 사랑해, 전기 맛 좀 바르라. 자, 이제 짭기워기와 깐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거로 폭탄을 보면은 오케이. 저 안에 비밀이 밝혀집니다. 슬슬 사원증 프로페서 T 박사. 나는 살아있는 장난감들은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티박사 만날 수 있는 건가? 티박사의 정체 누구죠? 오케이. 장난감 만드는 기계까지 등장했네요. 장난감 만드는 방법. 납치를 한다. 장난감으로 바꾼다. 실험을 한다. 야, 이거 끔찍한 녀석들이구만 이거. 자, 문 열고 악마 어기가 저 상자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지. 바로 지지야. 조심스럽게 간다케 샤라락. 짭기옥의 인간 시절이 담겨있는 모습? 어, 위험해. 악마옥이 화가 잔뜩 났어요. 자, 일단 뚝배기 깨지고 전기 또 맞아버렸는데. 아니야, 짭피 오랜만이다. 너 있었구나. 내가 까먹고 있었다 너의 존재를. 어라? 열고 열쇠를 가져. 어? 샤라락. 어, 살아있는 장난감들은 악마들이 아니야. 나쁜 애들 아니라는데요? 원래 착한 애들이라는데? 근데 너네들 너무 못생겼어. 비밀의 방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이제 장난감들은 이제 인간을 되돌릴 수 있대. 자, 비밀의 방 열려갑니다. 똑딱이 빵! 우와,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밀의 방 안쪽에 있는 가방 발견? 뭐가 들어있나? 아, 이제 인형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나 본데? 왜, 얘, 뭐냐, 얘? 왜 가끔 파피 모습으로 돌아오냐? 어, 여기 있다. 셀 발견이에요. 불 꺼주고, 셀 획득. 오케이. 다음 CPU를 찾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야, 짭기역이 다시 상태가 좀 안 좋아졌나 보네? 탈출하고, 짠. 똥왕, 똥왕. 깨주고 한 번 더 폭탄 받아라. 똥왕 똥왕 악마 컷. 오, CPU 찾았다. 역역수 CPU 넌 내 꾸야. 소울스톤을 찾아라. 빵. 어,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짜피가 대신 희생하려는 거야? 안돼. 짜피야. 짜피가 대신 죽어가지고 소울스톤이 돼버렸어요. 내가 너 나중에 꼭 부활시켜줄게. 어, 자자자자, 저기 리버스 머신이 생겼어요. 어, 그렇게 해서 짭시 미실 없애버리고 짜피 부활 성공. 그렇게 모든 짝짱 인형들은 인간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